말했듯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없어. 내가 어떤 행동, 어떤 전략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결과가 오는 거지. 지금 아빠 말씀, 잠수 좀 더 자고 싶어. 지금 그냥 투자가 없어. 절대 미래는 없어.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본기다. 일단 볼을 갖고 뭘 할 줄 알아야 뭘.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. 호베이 경기라서 숙소에 있었어요. 흥민이 숙소에. 이 리모컨을 두 개를 가지고 스카이 TV를 조종하는데 제가 틀 줄을 모르는 거예요. 선수가 다 나가고 경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뛰다가 그 함부르크 유소년 그 숙소 안에 찻집이 있어요. 맥주 함부르크 일군 선수들 샤밤에 거기 모여서 맥주 먹고 커피 먹고 그리 뛰어갔어요. 돈 5유로를 들고 커피 달라고 테레비를 보는데 흥리가 선발로 나왔더라고요. 근데 골을 딱 넣는데 이 함부르크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저는 표현도 못하고 그냥 딱 앉아서 혼자서 마음으로는 엄청 기쁘죠. 몸짓은 아무 반응 안 하고. 네. 그 흥민이가 그 상황을 저는 그렇게 이제 혼자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었죠. 네. 흥민이를 이제 데리고 하면서 또 제가 골 선수생활 할 때 모든 걸 통틀어서 머리가 삐죽 쓸 정도의 그런 감정 변화가 있더라고요. 저도. 밤 10시 왔어요. 숙소에. 제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했다, 수고했다, 의미 있는 골이었고 근데 빨리 잊어라. 자기도 이제 흥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빨리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에 진짜 목마르고 의미 있는 골이었지만 그거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네,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또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진짜 남들 모르게 남들이 없는 곳에서 진짜 일을 하고 눈 오는 눈바닥에서 비 오는 빗바닥에서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그런 날 하나 없이 운동 하루 쉰 적 없고요.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해산마치 나왔다는 말 할 때 99%의 노력과 1%의 운이 필요하다는 제가 노력을 했을 때 운이 따라주는 거고 제가 노력을 안 했을 때는 불행이 따르다 싶어요.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. 그 큰 냉장고 박스에 볼을 90개를 넣고 그거를 한 6개 정도를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5,600개 이상씩 했죠. 근데 흥민한테 제가 유학을 보내면 재밌어요. 흥민아 아빠가 확신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어딜 가도 네 연령 때에 너만한 기본기를 가진 선수는 없다고 아빠 확신한다. 가봐라. 8년 전에 아시안컵을 하는데 4kg가 쪄서 온 거예요. 저녁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. 저녁 경기가 되게 많았고 이제 저는 경기를 많이 못 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들어오면 늦은 시간이었는데 경기 뛴 선수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먹지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관리를 못하고 먹었던 거죠. 시즌이 끝나서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흥민이한테 그랬어요. 아빠는 안 간다. 나는 지금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겠다. 땅 위에 싹을 딱 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이 밑에 그냥 대나무 그 뿌리가 숨어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뻗을 수 있는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립니다. 그런데 그 대나무가 지상으로 딱 올라오면 하루에 70cm씩 큽니다.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. 할 수 있어. 남자는 뭐?
자신감! 자신감! 남자는 뭐? 자신감이야.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. 저질러보고 깨지고 하고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.